지금 한반도는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 이 땅에 힘써 만들어 온 평화의 시대는 지금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이냐, 민족공조냐, 국제공조냐. 저는 정부가 국제공조와 그리고 민족공조를 균형있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를 한미동맹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의한 자국의 우선주의 원칙입니다. 민족공조의 핵심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입각합니다. 평양공동선언에 의할 것 같으면 민족공조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벌어지고 있는 3월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바로 4.27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깡그리게 흔드는 민족공조의 정신보다는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단호하게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자주와 평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3월에 열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온몸으로 우리는 저지하고 9.19 평양공동선언에 의하여 남북군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을 하기로 우리는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철도 도로 연결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의해서 이미 UNC의 반대와 미국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26일 날 우리는 드디어 착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착공식을 했지 실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즉시 재개하여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그리고 거기에 담은 합의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